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. 네, 오랜만에 뵙죠. 네, 안 그래도 지금 영상이 안 올라간 지 거의 한 달이 다 된 것 같아요. 네. 한 달. 네. 제가 연말부터 연초에는 뭐 기도 일정이라든지 조금 바빠요. 연초에는 뭐 손님 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기도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동안의 신도들 뭐가 좀 안 풀리니까 신도 위도 위주로 기도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많이 하고 또 겸사겸사일이 또 연말부터 몸도 조금 안 좋았고 그래갖고 뭐 육체적인 건강보다는 정신적인 건강 이게 많이 안 좋았죠. 예, 저도 뭐 번아웃이라 하나? 네. 그런 게 비슷하게 와가지고 사람들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뭐 공황장애 비슷하게 막 이렇게 와가지고 뭐 촬영을 제가 조금 뭐 안 한 게 있는데 촬영을 안 하다 보니 뭐 신도님들도 직접 막 찾으러 오고 막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 오고 또 손님들도 막 문자로 뭐 연락 오고 그 대부분 보면 이제 문자 온 손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선입금을 받다 보니 아씨야 이거 먹기 당한 거 아이가 이거 때문에 예약 일자 확인 좀 부탁합니다. 이게 부쩍 많이 늘었어요. 그 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. 영상이 한 달 안 올라가니까 하루에 몇 통씩 와요. 예약 확인 부탁합니다. 예약 확인 부탁합니다. 수인당 전부 먹기 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. 예약 날짜에 다 예약 뭐 상담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제 뭐 어저께 이제 홍수매기 행사 다 했고 이제는 뭐 조금 한숨 쉬고 이런 이제 뭐 업로드 잘 해가지고 영상으로서 유튜브로서 또 많이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찾아뵙고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 건강적으로 막 크게 이렇게 없었던 거죠? 네, 뭐 육체적인 건강은 크게 뭐 아프거나 이런 건 없어요. 그냥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죠. 작년 한해 구독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뭐 저를 조금 좋아해 주시고 많이들 또 예약도 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조금 뭐 좀 많이 힘들었죠. 네, 그렇다 보니 뭐 저도 이제 뭐 무당이기 전에 인간이다 보니까 좀 그는 공황 아닌 공황이 조금 왔었고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. 아, 지금은 괜찮으시죠? 네, 지금은 이제 괜찮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열심히 해가지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